하겠습니다. 제가 US 하면 여러분들은 Republic of Korea ROK 해주십시오. US ROK US ROK US ROK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70년 올해로 71년 되는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인권의 기반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재임 시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훌륭한 관계로서 유지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한미동맹 상태가 어떻습니까? 코리아 패싱은 물론이고 미국도 심지어 문재인이 목매는 북한 김정은도 대한민국을 우습게 그야말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 6월 29일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방한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옥중에 821일째 갇혀 계셔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실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한미동맹 강화, 우리의 혈맹 미국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 공화당 Our Republican Party가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하고 함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땅에서 만나게 될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한미동맹, 대한민국의 혈맹 미국, 미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우리 공화당과 대한민국은 열렬히 환영합니다. 한미동맹 영원하라는 메시지로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했었던 US 하면 또 ROK 해주시고 We go together 하면은 함께 해주십시오. US ROK US ROK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감사합니다.